하더라고요. 평소보다 더 열심히 해줬던 것 같아서 정말 기분 좋습니다. 좀 긍정적으로 서로 얘기 많이 하고 그렇게 마치고 있습니다. 17경기 남았으니까 승리 많이 챙겨서 플레이오프 올라갈 수 있도록 노력 많이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2023년 들어서 첫 승리에서 너무 기쁘고요. 그리고 되게 힘든 상황인데 선수들이 끝까지 뭐 포기 안 해주고 좋은 시합 해줘가지고 선수들한테도 너무 고맙고 그리고 또 많은 팬들이 와서 응원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. 다 잘했어요. 다 지금 시합을 뛴 선수들 그리고 또 밖에서 또 웜업 중에서 또 몸을 풀어준 선수들 다 잘했기 때문에 승리했다고 생각해요. 하지 마. 아니야. 그런 긍정이 그래요. 아니야. 이게 뭐 하는 거냐고요. 뭐 팬들이 보고 싶다 그러면은 다시 한번 그런 장면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. 전반기 저희가 안 좋은 시합들도 많이 했고 또 승률이 많이 안 좋아가지고 팬 여러분께 너무 죄송한 마음이었고요. 4, 5, 6 라운드 18경기가 남았는데 18경기를 최선을 다해서 다 잡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. 체육관 많이 오셔가지고 저희 선수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하트. 하트. 야, 감독님. 컷! 이런 거 이렇게 안 하고 싶은 사람은 억지로 시키면 안 돼요. 일단 저희가 3라운드 마지막 경기 때 3대0으로 져서 많이 좀 안 좋았는데 그래도 또 오늘 3대0으로 다시 복수를 할 수 있어서 너무 기분 좋고 또 태기가 돌아와가지고 친구들끼리 또 이길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. 저랑 성정이 장점이 이제 수비력이랑 뭐 뒤에서 잘 받쳐주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잘 비나 뒤를 받쳐준다면은 그리고 태기도 다시 돌아왔으니까 좋은 경기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항상 배구할 때 재밌고 네, 또 같이 하고 싶었는데 이렇게 좀 빨리 기회가 와가지고 같이 하게 돼서 네, 기분도 좋고 후반기에는 좀 더 좋은 KB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이제 뭐 4라운드 첫 경기부터 이렇게 이기게 돼가지고 출발도 좋은 것 같고 아직 포기하기는 좀 이른 시점이니까 잘해서 플레이오프 꼭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성조가 가자 그래가지고 안 갔으면 다 찍을 수 있습니다. 다 성조 탓입니다. 파이팅!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건강. 이렇게 안 보이네. 이렇게 눈 뒤에 막 눈 오시는데 이런 선물이랑 항상 챙겨줘서 너무 감사하고 그에 보답하는 경기로 보여드리겠습니다. 안녕. 빨리 가. 네, 또. 대상지를 뒤집겼습니다. 배당이 됐어. 이거 맞췄어요. 피하지 못합니다. 아가베즈. 진짜 손이 없다. 안 채워. 이게 반 올라갔네요. 이제 반 반 올라갔나. 그럼 이제 인자. 감사합니다. 누구한테 줄 거예요? 제가 먹을 것 같아요. 각자 먹으라고 준 거 아니었어요? 아니 팬들 좋아하죠. 좀만 기다리세요. 한 명만 줘요!
안녕하세요. 스타트 걸렸어요.